본인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재님. 최근 SNS에서는 중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불량한 태도가 논란이었습니다. 교단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뒤에 한 학생이 누운 채로 핸드폰을 이용해 여교사를 촬영한 듯한 모습이 인터넷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건 학생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과거에는 교권이 너무 과했다면 지금은 학생 인권이 너무 과한 것 같다. 저런 상황이 오기까지 손쓸 수 없었던 교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교육계의 현실이 참담하다. 라며 떨어진 교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침해가 대립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교육을 성장 위주로 했어요. 알죠?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 박 대통령이 혁명했을 때 불도자 기사가 우리나라에 150명밖에 없었어. 150명밖에 없으니까 불도자 기사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고속도로를 놨는데 불도자 기사가 없는 거야. 그래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불도자를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운전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군대에다가 운전교육대를 만들었어, 군대에다가. 그래서 막 군대에서 운전교육을 막 시킨 거야. 수자대라고 그래, 수자대. 운전교육 가르치는데. 그래야 막 교육을 군대에서 운전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신진자동차 학원에서 운전학원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운전수 만들지. 부르도장 운전수 만들어야지. 아, 그러니까 기술자 위주로, 이건 뭐냐면, 경제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보다 양을 따져야 돼. 그래서 대량으로 막셀이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빵 튀기듯이 막 만들어야 되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져 버린 거야. 왜? 서양이 200년 된 걸 10년 만에 따라잡으려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날림 공사를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점수를 치면은 성장에 초점을 뒀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것도 따지면 우리는 물질에 초점을 주고 중산층을 봐요. 그래서 서양은 중산층 하면 그게 아니야. 집이 있든 없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여행을 가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가서 외식을 하고, 뭐, 요런,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자를 중산층이라고 그래. 집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알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중산층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뭘 위주로 해요? 물질 중산층.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엄마, 아빠가 돈 벌러 가버리니까 애들이 교육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애 열쇠 들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어요? 한심하죠? 네. 그것도 열쇠 틈에도 거기만 앉아있는 게 아니야. 학원을 엄마보다 더 바빠?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가 없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중간에 엄마라도 있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맛이 있지. 엄마도 없으니까 바깥에 앉아가 그네 타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쳐다보고 요걸 앉아있어. 그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낸 장본인들 아닌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전적으로 우리가 매여서 애들 교육시킬 그런 능력이 못됐던 거예요. 고도 경제 성장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누구 탓으로 돌리면 되나? 안 되는 거야. 우리 국민 전체 이게 뭐요? 다 같이 제법 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내 하나 잘 되자고 한 게 아니야. 국가 방침이 그랬어. 너도 나도 그냥 일터로 가자, 일터로 가자. 애들은 그냥 이상하게 컸죠?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는 앞으로 특수하게 교육을 시킬 자가 허경영이가 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가봐. 내가 인기가 1위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애로상을 내가 더 잘 알아. 그들은 희생당한 자들이야. 경제성장, 급성장, 고도경제성장이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육자를 붙들고 책임 돌릴 수도 없고,
국가에서는 빨리빨리 기술자 만들어 뭐 빨리빨리 이러는데 이게 빨리빨리가 우리의 목적이었어. 그죠? 서양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보다 우리가 뒤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안 해만 속으로는 일본하고 라이벌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라간 거야. 걔들은 우리가 나토 못 만들 때 탱크 만들고 걔들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미국을 쳐들어간 애들이야. 그들과 우리가 라이벌을 하려니까 우리는 고도경제 성장을 할 수밖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보자. 뭐 어떻게 밥은 먹고 보자.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러나 서양은 200년, 300년 교육에 몰두했던 나라들이에요. 알겠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우리가 앞으로 특수한 신인이 등장해가지고 교감 요력에 나오죠? 신인이 등장해서 무부지자 그죠? 그 무부지자가 와가지고 신인이 등장하면은 앞으로 이 세상에 교육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 안정이 돼버려. 알겠죠? 세상 낙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재범 무화로 밥을 해야지. 남들의 교육 잘못돼서 저리 삐딱 안 나간 자식 이런 거 다 재범 무화로 우리가 알싸 안고 가야 되죠? 그 애만 남으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이 교육을 조금 질을 바꾸면은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이 되는 거야. 알겠죠?